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마카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오전장에 혼조 양상 보였던 코스피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있는 가운데 소폭이나마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현물 쪽에서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주 중반 정도 흘렀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도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낙폭과대 대표 주자죠. 조선과 화학주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급등했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앱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수급은 시세를 속일 수 없다. 오늘 이관웅 멘토님 자리하셨고요. 이어서 블루오션의 창시자십니다. 브레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이관웅 멘토와 브레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나 시장 상황 분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이 선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그 현재 흐름을, 수급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선물 매수를 할 때 과감하게 매수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10월 만기 지나고 나서 제가 그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만기 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대거 매수를 하더라.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원월물, 즉 11월물인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 11월에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반등을 예상을 한다라면은 이제부터 서서히 시장은 반등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1월 만기 기준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11월 달에 선물 매수도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단기 고점을 앞고점 1967.08포인트인데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윗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60일선과 그 다음에 그 구름대 상단부이죠, 이 자리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과도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후반에 힘이 좀 약해서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요즘 시장을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먼저 쳤고, 근데 오늘 전반적인 모습은 삼성전자 자체를 가만히 놓고 봤을 때 학진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학진영 장세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머리 먼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날개를 피듯이 날개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앞을 가죠. 근데 그 삼성전자 밑에 있는 종목에서 중대형주들이 오늘은 시장을 바치는 모습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일목균형지 배상에서 전환선이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도 전환선을 지지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고,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멘토님, 이강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은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대까지는 약 1993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매물대는 2000선 부근까지는 매물대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요.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의견이거든요. 이건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그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네, 오히려 그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매도물이 출회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 차익장고를, 그 일별 차익장고를 봤을 때 지금 이제 10조 1000억 정도거든요. 10조 1000억 정도 같으면은 지난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은 지난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같은 경우 매물 출회가 있기는 조금, 매물 출회는 그다지 크진 않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장 마감시에 조금 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 가지고 과도하게 매도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레인 전문가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네, 지금 저희 시장이 좀 상승하기 앞서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종목군들 전부 다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종목군들이 약한 모습이 일단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완연한 상승을 바라보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장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아 현대차 같은 대형 섹터주들이 분명히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토크 배틀 시간이죠. 최근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1,100원선 장중 돌파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엔화 약세 여파로 장중 1,100원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100원선으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이처럼 엔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영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원엔 동조화 발언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관 발언 이전에도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동조화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발언 이후 동조화 현상은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 경향과 국내 환율의 동조화 현상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이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상승세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따라 널뛰는 환율, 과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이 한국 증시에서 원화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엔화와 관련된 원화의 흐름 짚어보고요. 향후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이건욱 멘토님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그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1080원, 1090원 그 자리까지 뛰어넘어서 1,100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엔저 현상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워낙 그 엔저 쪽에 그 엔저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달러 대비 그 엔화 가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시 한번 그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환율에서요, 달러 대비 그 엔화 가치를 갖다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이 났어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은 이런 급등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클라이맥스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으로 따진다라면은 단봉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결국에는 일단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서 10조엔이라든지 10조엔에서 20조엔 정도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춤거리던 엔화가 결국에는 일본 소비세 관련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소비세를 조기 인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엔화 가치가 더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렸죠.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환율 가치는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얼마 전까지는 시장에 영향이 미쳤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1020원, 1020원 아래쪽이었던 환율이 갑자기 1070원, 108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시장에 그 안 좋은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그 급등이 나와도 시장에 별 반응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됐고 대형주들 쪽으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주가 대형주들이 워낙 가격적인 측면에서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저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PBR로 보게 된다면 얼마 전까지
지금 1이 안 됐으니까 결국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저 현상에 따른 원화 강세 현상은 당분간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오늘 사실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 현상을 잠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제가 개발했던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지난 앞고점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면은 급락이 나오는,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장은요, 항상 주가나, 그 다음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흐름을 반복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 이 앞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이탈됐잖아요. 그랬더니 크게 빠졌죠. 한 번 더 앞쪽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살짝 앞으로 더 돌려보면은 이 앞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이 고점을 다시 이탈하니까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니까 크게 빠졌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서 오늘의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이 강달러 리스크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전제품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경제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엔화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입 결제의 80%는요 달러입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적다. 다만 몇몇 종목군에서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만 그런 영향을 받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 2009년도 3월 달에 그때 달러가 1590원 97원까지 최고치까지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는 거의 저점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도 점점 멀리 놓고 봤을 때는 점점 달러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달러가 상승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가가 반등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달러는 상승하는데 주가가 반등을 하는 시점은 그때야말로 진바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건욱 멘토님께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환율과 굉장히 민감된 뭐 수출주라거나 이런 업종이나 종목군에 어느 정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향후 전략을 조금 어떻게 세워보셔야 할까요? 네, 이제 전략도 전략이지만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과연 이 시장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과거에 우리 그 정부에서는 환율을 그 1050원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장에는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도 우리가 지금 산을 일부러 그 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산이라든지 뭐든지 다 깎아내리잖아요. 그죠? 자연을 훼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연재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그대로 둬야 되는데 만약에 환율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그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환율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강하게 또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모순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은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수출 산업 섹터 쪽이죠. 수출 산업 섹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당장에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나아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엔저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 엔저 현상이 우리나라의 영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미치진 않지만 어느 약간은 미친다고 봐요. 약간은 미친다고 보는데 그럼 경쟁력 자체는 사실상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자동차 쪽이겠죠.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일본 차들이 수입해 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뭐 차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반떼형이, 그러니까 아반떼급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대 같으면은 그 2천만 원으로 일본 차를 충분히 좋은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동차 섹터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은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환율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기술력 쪽에서 많이 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또 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감소돼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이 수출 섹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 실적이 그다지 썩 좋다고 좋아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종목군들이 반등 시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음 실적 발표는 내년 1월달 가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를 산다라면은 대형주를 사면은 사실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결국 11월 달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12월 달까지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11월 달에 강세 보이고 12월 달에 조정받을 것인지 이게 관건이죠. 여하튼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대형주들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 자체는 있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 즉 배당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시장에서는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대형주에 물려 있는 상태지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형주 쪽의 움직임도 최근에는 탄력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5-6%는 그냥 땡겨버립니다. 운 좋으면 하루에 13%씩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투자도 상당히 해볼 만하다. 지금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 전문가님께서는 환율 부분과 함께 이런 수출주들의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수출주들의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네. 이렇다 할 뚜렷한 전망치는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항상 봤듯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이 왔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대형주 섹터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섹터들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내수주 쪽 흐름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건우 멘토님 먼저 도와주시죠. 네, 사실 지금은 그 내수 섹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중국 FTA 쪽이 대부분 맞습니다. 다 주목을 네.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급이라는 게 사실상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다른 쪽이 움직이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수 섹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탄다 한다거나 또는 수급 불균형이 생긴다든가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이제 제약주들 흐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제약주들이 일부분들은 거의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는 게 내수보다는 결국에는 중국과 FTA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설업종업 같은 경우는 그 건설업 자체가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 섹터 쪽의 건설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수급이 그런대로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제 시장에 내성이 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장중 1100원 선이 돌파가 됐는데도 사실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레인 전문가님, 이관욱 멘토님 말처럼 결과적으로 현 시장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수혜 종목 찾기에 나서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관욱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혜주를 찾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지금 환율에 따른 그 피해야 될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내수 관련주들을 조금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한다라면 내수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같은 데 올랐어야 되는데 내수 관련주들 대부분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을 거스르는 지금 현재 강하게 섹터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지금 내수 관련주 종목들은 좀 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수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은 형 어떤 전략 챙겨 보셔야 할까요? 어쨌든 내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종목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차분하게 보유하시면서 천천히 관망하시면 큰 흐름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슈 토크 배틀 주제에 따라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 배틀 주제는요, 이 엔 환율에 따라 널뛰는 환율 부분 살펴봤습니다. 대응 전략 챙겨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이관욱 멘토께서는 11월 환율 강세 시 12월에는 조정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브레인 전문가께서는 환율 영향이 증시에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관욱 멘토의 포트입니다. 총 4종목이 편입되는 모습이죠. 그중 진양홀딩스 종목이 오늘장 3.8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2%대의 수익률 보고 있고요. 교보증권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12.4% 4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브레인 전문가 포트 확인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종목이 오늘장 4.1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2.4% 정도 손실폭을 축소한 모습이고요. 역시나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최명선 전문가의 대성첨투가 13.4%, 아쉽게도 한 단계 밀려난 모습이네요. 4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KTH가 12.7%를, 5위에는 이관욱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12.4%의 수익률이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이번 주 내내 정재훈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36.9%로 1위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18.9%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새롭게 누적 수익률 상위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41.8% 수익률이네요. 3위에는 이관욱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6.7% 수익률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역시나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 내면서 오늘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챙겨드려야죠. 먼저 이관욱 멘토님과 AS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벽산 손절 나갔는데요. 죄송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 조정이 이번 주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 이번 주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만약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반등 시에 6천원 돌파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리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원이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수급 쪽에 살짝 그 불균형이 생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물량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마무리 지어진다라면은 서서히 그 자리 잡으면서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월봉이라든지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서서히 마무리 구간 돼가니까요. 이제 곧 반등 시도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안 사신 분들은 증권에서는 매수 자리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조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으로는 크게 안 빠질 것 같고요. 자, 교보증권은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3,500원 이하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그 보유관점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그 가비아인데, 네. 이 가비아가 이번에 그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그 다음 이날 11월 6일 날 갭상승이 나왔거든요. 갭상승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사실 매도 자리가 맞습니다. 매도 자리가 맞는데 이때 그 저는 조금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꾸준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갑자기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가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근데 당일날 매도는 안 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시 추세 전환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이라든지 주월봉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니까요. 조금 이번에 올라갔을 때 직전 고점, 그러니까 6,500원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6,500원까지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영홀딩스 같은 경우에 진영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서서히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양봉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수급 투신권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권이 서서히 접근을 하게 되면은 투신권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가 흐름은 강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홀딩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매수 관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브레인 전문가와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좀 부진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AS 해볼까요? 네, 요즘 좀 제가 부진합니다. 네, 그래도 좋은 수익 드릴 수 있으니까 믿으시고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10%까지 나다가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6,450원대 방송상에서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때 당시에도 뭐 그래도 수익권이었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가 재진입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농심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조정을 갖다가 조금 길게 받고 있는데 우량주 섹터군들 중에서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내수주죠. 내수주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반등을 못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천천히 멀리 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상당한 매물대 약 26만원대에서는 상당한 매물대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장에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4.9% 정도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고 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뭐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 추가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격도를 한번 보시면 100선 위에서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의견 아직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 다음 종목 말씀드리면요.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오늘장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섹터 특징들이 있는데요. 특징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분명히 뭐 한 5% 10% 수익도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제가 굳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특별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 모습인데 지금 매물대가 만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를 분명히 뚫어버리게 되면은 또 한 번의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네. 한국가스공사 네. 살펴보죠.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뭐 스무스한 종목이죠. 스무스한 종목이고요. 지금까지도 뭐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제서야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천천히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세워주신 AS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이건영 멘토께서는 오늘 서한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대 수혜고요. 또한 2015년 실적 부분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케미칼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 복제약 시판 허가와 관련돼서 오늘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자세한 부분 향후에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하고 왔습니다. 먼저 서한부터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현재 교보증권이 한 12% 수익 보고 계신데 교보증권의 수익을 좀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뭐 제 종목은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뭐 탄력받고 움직이면은 뭐 20, 30%대는 그냥 치고 가는 그런 종목권들입니다. 뭐 신원 같은 종목권들 그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신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올라가면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드렸을 때 같이 동반적으로 한번 사보신다라면은 그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한은 보시다시피 제가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이 서한은 그 중형 건설주입니다. 중형 건설주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 있는 그 회사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 공공기관 기관 그 지방 이전 최대 수혜주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택 사업 확대로 인해가지고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양 매출 성장으로 인해가지고 2014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매출액은 2148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15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2911억 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35.5%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부문별 그 매출 비중이거든요. 부문별 매출 비중인데 건축 쪽이 49.4%, 그 다음에 토목이 19.0%인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분양 쪽에 상당히 비중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8.6%로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대구 지역 주요 공공기관 이전 현황인데요. 올해 이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후부터 해가지고 옮겨지는 게, 10월달부터 중앙 119 구조본부, 그 다음에 11월달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내년 그 4월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그 다음에 4, 5월에 한국자학재단, 이들이 공공기관들이 이전 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을 하면서 이 서한 쪽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14년 들어서면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분양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작년 수치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분양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요. 자체 주택사업 비중과 매출 총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가져다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서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보다 올해도 실적이 좋지만 내년에는 더 영업이익률과 실적이 매출이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월달과 10월달을 통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서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투신권과 그 다음 기타 외국인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보다 기관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는 종목이 되게 겁납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짱대봉을 쉽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이 서한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마무리 후 반등 시도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신고가에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는 2,370원으로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160원 이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신고가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요.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요. 네.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더니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이 네. 됐습니다. 갖고 오신 특별한 이유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이제 상한가 잔량이 180만 주가 쌓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대화를 한다라면 내일 어떻게 잡아라 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뭐 내일 매수가를 제시는 해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내일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이오시뮬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복제약품을 갖다가 오늘 특허가 끝난 동등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갖다가 오늘부터 식약청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상한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빼고도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태양광 관련 사업들도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실리콘 태양 전지 두께 1cm 짜리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강화 유리판으로 만든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도로에 태양광판이 이렇게 깔린다라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발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오늘 그 복제약 그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관련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여수에서 1만 톤 규모의 뭐 폴리실리콘 공장을 가동 중인데요. 지금 추가적인 장비 증설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만 가지고도 생산 효율을 갖다가 50%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가 경쟁력에 대한 마진율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한화케미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원대에서 13,500원까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늘 급등이지만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이제 내일 너무나 바로 급등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매수가는요, 13,500원대에서, 여러분들 천천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깊게 잡겠습니다. 11,500원 잡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로 갖고 오신 종목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욱 멘토님께서 서한을 갖고 오셨어요. 신고가 랠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 없으실까요? 서한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지금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2470원대가 앞전 고점 자리잖아요. 앞전 고점 자리인데 요거를 뚫어버리면 제가 봐도 멀리 잘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특별한 말씀드릴 건 없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브레인 전문가님 갖고 오신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하시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직접 리딩을 해주시면은 그 매수를 갖다가 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갭상승을 뜨면서 갭상승으로 그 악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권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라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종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팁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갭이죠. 자, 여기까지 갭이 떴습니다. 이 갭은 사실상 돌파 갭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 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돌파 갭 같은 경우는 거의 메꾸지 않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갭 상승이 뜬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쉽게 따라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요. 아래쪽으로 60일선 부근이나 또는 이게 잠자리형이거든요. 오늘 생긴 게 이 잠자리형은 추가 상승을 의미해요. 추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대한 이런 매물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매수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종목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팁을 좀 주셨는데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는 그 제가 다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대화를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점쯤에서는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매수 단가는 물론 다 달라지시겠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지금 현재 매물대를 보면은 18,000원대의 매물대 빼놓고는 거의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너무나 빨리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급등한다고 해서 너무 헉 하고 당황하셔서 잡지 마시고 천천히 분명히 매수할 기회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잡으셔도 충분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일 시초가에 상한가로 치고 올라온다면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기해야죠. 그래서 네. 일단은 포기하고 다음 종목도 기다려 봐야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바로 안 가고 좀 조정을 약간이라도 주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추천까지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우 멘토께서는 서한 갖고 오셨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련된 최대 수혜주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2370원,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160원입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 종목입니다. 오늘 한화케미칼 갖고 오셨는데요. 바이오 복제약 10번 허가와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3,5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알짜배기 종목 전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